재즈의 불모지라 해도 다름없는 충북 청주에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새로운 곡의 재즈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 문화 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만나는 조황선 재즈 트리오 문화 다이얼에서 만나봅니다. 임가연 기자입니다. 숨막혔던 한여름의 더위를 지나 보내고 가을 장맛비가 쏟아지는 금요일 오후. 청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재즈 아티스트 조황선 재즈 트리오를 만났습니다. 대면대면했던 취재진과의 첫 만남도 잠시. 버클리음대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한 조황선 피아니스트의 자작곡 그레이티스트 연주가 시작되자 금세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공연장 안에 가득 메웁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 선율에 감성에 흠뻑 취했다가 현란한 드럼 연주와 베이스 기타가 이어지자 저절로 몸이 흔들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공감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주자 본인 뮤지션으로서도 제가 연주하는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문화기획자 이상조 씨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요즘 많은 이들이 음악을 듣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여름밤에 시작한 재즈 공연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제가 원래 문화 쪽으로 기획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청주가 아무래도 재즈의 불모지인 것 같아요. 재즈 공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지역에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하고 함께 이런 재즈 공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재즈 스탠더드 넘버 중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All the Things You와 조황선 트리오만의 색깔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매주 토요일 밤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나는 아티스트. 28일 다섯 번째 공연을 앞둔 연주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주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즐겨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관객들과 교감하며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 다락방의 불빛에서 매주 새로운 곡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 뵐 텐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즈라는 음악이 사실 뭔가 이렇게 딱딱한 음악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연주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음악이고 되게 즉흥성이 강한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음악을 즐겨보시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흔한 위로의 한마디 말보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재즈의 깊고 감미로운 선율. 한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